네, 상승주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목동 지점의 고용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올랐던 종목 CJ 프레시웨어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보유할지 아니면 이제 좀 팔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그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일단은 국내 최대 B2B 식자재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은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그동안의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1차 식품 도매 및 원료 유통 거래 방식 변경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될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2014년은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의 노력이 해였고 2015년부터는 수익 증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내년도 이익 성장 기대를 가지고 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용규 대리 오늘의 관심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금일 관심주는 그 최근에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들을 중에 한번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토비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비스는 일단 스마트폰 관련 액정 표시 장치 모듈과 그리고 터치 패널이 지금 현재 안정적 흐름으로 실적 호전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카지노형 커브드 모니터의 판매 비중 증가로 인해서 3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카지노 슬롯 머신의 상인 업체인 벨리와 윌리엄스에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사가 추가적으로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9% 급등인데 앞으로의 가격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분기가 1,457억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117억 나왔습니다. 올해가 5,385억 그리고 3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는 5,900억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439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봐도 30% 이상의 구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7,300원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17,450원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 고성장 전망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내다보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용규 대리와 함께 토비스까지 전략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